예, 다른 것도 일단은 보고. 서로마도 그, 제 방송 있잖아요. 그 방송을 보고 한번 따라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쉽지 않겠지만 아무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내가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다할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썸네일 이야기에서 한번 하나 더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 읽었던 사기열전인데, 사기열전, 그 다음에 사기서, 아이고, 그 다음에, 에이씨, 삼국지가 아닌데. 사기세가, 그 다음에 사기본기, 요렇게, 다섯 개인가? 표서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총 다섯 개 그게 있는데, 어차피 그림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것도 보는 사람이 있어. 신기하게 그게 보는 사람이 꽤 많아요. 아무튼, 말씀드리자면은, 어차피 그림은 다 똑같기 때문에 열전 그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요 썸네일은요, 일단은 요 사마천의 그림, 누가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마천의 그림을 소재로 삼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사성 끊고, 그 다음에 요거, 글자 적어주는 거는, 명서라는, 제 정명서라는 제 친구가 해줬고요. 요 디자인 자체는,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정지영이라고, 그 명서 동생인데, 지금 디자인 전공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해줬고, 요 양식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후에 썸네일들에도 요 양식을 차용하게 됐어요. 사마천 고자, 예, 고자죠. 굉장히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네요. 고자입니다. 아,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염이 있지만은, 사마천입니다. 적혀 있더라고요. 사마천이라고 적혀 있고, 이게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조릉인가? 조릉지, 화, 뭐, 만, 뭐, 형, 궁형인가요? 궁형인가? 아, 궁형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다. 발분, 성서, 양사, 실, 이게 뭐지? 모르겠네. 아무튼 뭐 열심히 그 형을 당했지만은 열심히 역사를 남겼다 뭐 그런 내용의 글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어디서 내가 얻었냐면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왕 하는 김에 이걸 제가 어디서 얻었냐면은 그림을요. 여기다가 유튜브에 그냥 구글에다가요 사마천을 검색하셔가지고 이미지를 보시면요. 사실 이렇게 수염 없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고자기 때문에 수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근데 원래 사마천이 고자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수염은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마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밋밋한 그림들이 좀 다수 있는데, 사실 난 밋밋한 게 별로거든. 그래서 다른 그림들을 막 찾다가요. 찾다가 중간에 뭔가 아까 그 그림을 봤어요. 요다 밋밋한 그림들이네. 아까 그 그림이 어디, 어휴, 뭐 이런. 조우성 변호사의 멘토 사마천, 뭐 이런. 근데 이게 또 밋밋하잖아. 난 이런 밋밋한 게 싫거든. 어쨌건 수염이 있는 게 어울리지 않는가라는 내 병적인 집착 덕분에 저는 이제 일단 요런 그림들은 다 건너뛰고 도대체 저 그림을 내가 어디서 찾았지? 사. 한자로 한번 찾아볼까요? 마. 천. 있네. 사마천을 찾으면요. 그렇지. 여기 나오네요. 요 그림도 밋밋하네. 사마천상. 사마천의 모습이다. 근데 보통 나다니는 그림보다는 좀 많이 간사해 보이네요. 그런데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요거는 뭔가 좀 코에이 느낌이 나는데. 요 그림을 가지고 제가 찾았어요. 근데 요 그림이 도대체 어디에 나와 있는 그림인지는 사실 내가 몰랐어요. 그냥 이제 그림을 보고 나서 그냥 바로 이제 아이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거기 때문에 요거 보니까 중국 북경 장안가에서 요거 옛날에 그 어떤 역사나 그런 것 때문에 가끔 들었던 블로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게 여기도 어느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인지는 안 나와 있군요. 그냥 사진만 나와 있네. 이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미지 검색해 볼까? 그러면 좀 나올까? 사마천 유사한 이미지. 여기 다른 그림들이 나온다. 이건 왜 있는 거야? 아, 이건 뭐 중국어야. 사마천. 사마천 서상. 예, 뭐 그랬습니다. 네, 그랬죠.
사마천 퇴래 적 고서시일 고출현 재소학 모르겠다. 이 그림이 어디서 난지를 난 찾고 싶은데 이 새끼들이 이 그림이 어디서 난지를 안 적어놨네. 어디서 나온 걸까? 한서 사마천전 제 인술완인가? 아무튼 모르겠다. 보임안서. 그러니까 도대체 이 그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이건가? 여기 있다는 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수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이건 도대체 뭐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 그림에서 따왔어요. 그냥 그 수많은 그림들 중에 이제 유일하게 이거는 뭐 그림이 같은 그림인가 하여튼 좀 열화됐네. 유일하게 수염이 있는 그림이 이제 요 그림이기 때문에 아 요거는 야후의 검색 결과구나. 한번 찾아봤는데 이 그림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그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혹시 아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요 그림을 소재로 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잠깐만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썸네일을 만들었어요. 열전, 그 다음에 세가, 그 다음에 본기, 그 다음에 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표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일단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본기라는 거는 제왕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글이고요. 세가는 제후들 혹은 제후에 맞먹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글이고 열전이라는 거는 개인의 생애를 적어놓은 글입니다. 개인 중에 왜 여러분이나 나처럼 무제링이들 말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전의 위인전처럼 적어놨어요. 물론 이제 그 열전이라는 게 다양해가지고 단순하게 이제 인물의 그 일대기를 적어놓은 글도 있고 그 다음에 인물의 일대기 말고 그 뭐예요? 화식 열전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당시의 경제에 대해서 특산물이나 뭐돈 되는 거, 부자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글도 있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열전은 태사공 자서인데 그게 이제 사마천이 왜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쭉 적어놓은 글이죠. 상당히 중요한 글입니다. 그리고 서는요, 예를 들면 천문서, 평준서, 뭐 예서, 악서 이런 것들인데 뭐 당대의 문화적인 얘기들을 쭉 모아놓은 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요번에 제가 처음으로 한번 직접 읽어봤어요. 평준서나 이런 것들 한 번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이제 저는 중요한, 그 당시에 이제 역사를 연구하실 거면 굉장히 많이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표서라는 게 있는데, 요 표라는 거는 연표를 의미해요. 연표.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사회과보도 뒤쪽에는 그 연표처럼, 예를 들면 뭐, 사마천이 만드는 표라는 거는 예를 들면 춘추시대 제후들의 뭐 연표, 시대 순으로 사건들을 배열해 놓은 거지. 아니면 전국시대의 연표, 아니면 뭐 한나라 제후들의 연표,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놨는데 12개인가 적어 놨어요. 근데 이제 그 표라는 걸 우리가 내가 방송할 순 없으니까 어차피 열전세가 다 읽었는데 뭐 그죠? 서, 그 표에다가 이 표는 어떠어떠한 것에 대한 표다라고 이제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그걸 우리 서문이라 그러는데, 그 표의 서문들 한번 읽어보면서 그 표의 내용들 한번 대략적으로 짐작해보는 시간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요, 잠시만요. 뭐 썸네일, 내 일러스트명은 아니게 됐네. 아무튼 여기서 사기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뭐 이런 이건 뭐지? 옴캠 사기 정이고요. 요런 그맨 먼저 이제 나오는 게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만든 그 오디오북 고전 읽다 사기 뭐 요런 글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기에 대한 직접적인 강의가 아니고 그 사기의 내용들을 적절하게 뭐 연극 같은 걸로 구현해서 왜 라디오 드라마처럼 있잖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영상 같더라고. 그 보시면은 뭐 이런 네. 사법적인 사기와 그다음에 역사 책 사기의 어떤 중간적인 어떤 그런 글들이 나오고 사마천 사기라고 검색을 하셔도 이런 글들이 주로 나옵니다. 제걸 보시려고 그러면은 사마천 사기 쓰니까 나오네. 사기 열전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 영상이 가장 위에 뜨고요. 사기 열전 아니면은 사기 세가는 뜨나? 사기 세가도 뜨지 싶다. 아, 사기 세가는 이제 없네. 열전만 사람들이 주구장창 읽다 보니까 사기 세가 그러면은 지금 치니까 나의 내 거밖에 없네요. 그죠? 다른 건 하나도 없네. 여기 어딘가에 그 자제의 난도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사기 본기는 뜰란가 모르겠네요. 저번엔 쳐보니까 안 떴었는데. 아, 뜨네요. 사기 본기도 목록이 뜨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영상이 하나 뜨긴 뜨네요. 아니면은 그냥 뭐 달마시안 사기라고 검색을 하셔도 이제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요즘은 이렇게 영상이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요 사기 열전을요, 내가 방송을 언제 시작했냐면은 2015년 12월 4일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2017년 4월 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2년, 한 2년 하고도 한 3달, 4달 전쯤에 시작을 했었었는데, 그게 2년하고 3, 4달을 읽은 끝에 드디어, 아니다, 1년 3, 4달이구나. 한 1년 반쯤 읽었는데, 1년 반쯤을 이제 읽은 끝에 결국에는 세가 본기, 그 다음에 열전, 그 다음에 표하고, 그 다음에 서까지 전부 다 읽으면서 아무튼 쭉 완독하면서 뭐 해설도 해보고, 아니면 욕도 해보고, 칭찬도 해보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게 나한테는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어차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썸네일 이야기라는 방송 목록을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는 여러분들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게임 방송해 봅시다. 영상을 끊을게요.